난 어찌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단일 하는 얘기 맞아요. 진짜 너무 좋은 얘기네요. 진짜 너무 감사한데 최단일 씨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네. 아니 근데 손금이 엄청 좋아. 저 손금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 족발 있잖아. 네. 이렇게 뼈를 들었는데 거기 기름기가 잔뜩 매달려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거 있잖아요. 내 입에 꽉 차는 거 있죠. 꽉 여기 이제 서로 그냥 가족 같은 관계예요. 네,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그 기억은 선명합니다. 아니, 그대로 좀 친하게 안 되겠어요? 저는 명확한 선이 있어요. 네, 그거는 넘지 않아야 될 선. 담백하게 일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친해졌었는데. 그치. 근데 확실히 티가 나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저한테는 그러지 않는다는 게 딱 느낌이 명확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좀 맛이 다 대답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말로 여기까지 이거는. 광고 같아. 저는 이게 가장 민망하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요. 시력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방송에 나갔을 때 실제로 이거 눈을 너무 가리고 촬영하잖아요. 아, 이렇게? 초반에는 제가 뭐 광고 촬영 같은 거 하면 길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상태로 그걸 붙여놓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못 제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딱 풀고 나면 되게 흐릿하잖아요. 주변 분들이 무조건 카메라 꺼졌을 때 제쳐놔라. 그래서 절대 그 이후로는 스프레이를 안 발랐어. 아니 근데 손금이 엄청 좋아. 저 손금 굉장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죠. 진짜. 요즘에 저의 어떤 새로운 캐릭터들 컨텐츠들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방송들도 조금씩 이제 하면서 외부 활동들을 조금씩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저에게 지금 한꺼번에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생각을 해야 될 게 더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서 외부 일도 어쨌든 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생각을 어느 정도 해가야 되는 거고 제가 작게 제 유튜브 사무실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계속 회의를 해야 되는 거고 생각이 좀 포화 상태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거기다 진짜 다이어트를 하니까 선배님들이 진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가. 응. 진짜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 회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네. 머리가 안 돌아가. 족발 있잖아요. 네. 족발 중에서도 그 이렇게 뼈를 들었는데 거기 기름기가 잔뜩 매달려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불족발 소스를 움큼 찍어서 내 입에 꽉 차는 거 있죠. 꽉 여기 아주 입 안에 온갖 기름기가 꽉 차서 씹고 싶어요. 지금도 먹고 싶어요. 앞에 있으면 진짜 대짜 하나 그냥 꿀꺽할 수 있어요. 8월 27일까지 그러니까 83kg를 만들어야 돼요. 운동을 같이 하죠.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헬스 다니고 요즘에 또 자전거도 탄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화가 났던 거 그저께였습니다. 현미밥 하나에 닭가슴살 두 개 그게 한 끼였어요. 그렇게 먹고 저녁에 자전거를 그 로드 자전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망원동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왕복으로 하면 제가 꼬박 시속을 한 23에서 25km로 달려야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제가 그거를 물 먹는 거 빼고 거의 안 쉬고 달렸거든요. 다음날 0.2kg가 빠져있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안 먹었는데 이렇게 운동을 왜 안 빠지지?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자전거도 타려고 하지만 달리는 거 좀 많이 하려고 하고. 네, 달리기보다 자전거가 더 많이 빠져요. 더 많이 빠진다고? 네. 달리기보다 자전거가? 근데 저는 왜 안 빠졌어요? 피식대학은 저한테는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오랜 시간이 축적됐잖아요. 네. 애증이 됐죠. 이제 네. 서로 그냥 가족 같은 관계예요. 네,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실제로 엄청 오래 걷는 거나 엄청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전 지금은 사실은 작년부터는 이제 걷는 거 그렇게까지 오래는 많이 못 걸었지만 시간이 좀 안 돼서 그러니까 일산 가기 직전까지 막 걸어다니고 그랬어요. 혼자서. 진짜로. 딱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이어폰을 꽂고 혼자 걸어요. 걷다가 어느 순간 이어폰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 그럼 그때 내 생각에 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정말 메모장이 많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맞아요. 아니 근데 그때 공부를 해야 되지. 저 공부했어. 어떤 공부를? 걸으면서 어떤 공부를 하죠? 망상. 눈이 되게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피식대학 채널의 비대면 데이트라는 어떤 그 플랫폼 안에 최준의 캐릭터를 딱 넣었는데 그게 마침 그 시기에 너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운이 아닌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 더 재미난 모습이나 웃음을 좀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건 아무래도 이제 최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김희준으로 죽으면 괜찮지 않으시나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네요. 그럴 수 있어요. 제 생각이잖아요. 두 사람의 차이.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최준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적극적인 부담스럽지만 적극적인 어떤 애정 표현과 서스럼 없는 어떤 그 적극적인 느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김혜주는 약간 그래도 조금은 진중한 느낌의 어떤 조금은 듬직한 남자스러움이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죠. 최준은 확실히 그 배꼽 냄새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네, 싫지만 계속 나한테 좋아한다라고 이쁘다라고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꿈이었나요? 아직도 그 기억은 선명합니다. 엄청 당황했고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로 그 보시는 것처럼 되게 꼭 안아주셨잖아요. 근데 안기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뭐라 그러지? 아니 그 뒤로 좀 친하게 안 지내셨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기가 조심스럽죠. 저는 명확한 선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넘지 않아야 될 선. 담백하게 일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확실히 티가 나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저한테는 그러지 않는다는 게 딱 느낌이 명확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적으로 친해질 수 있겠어요. 진짜로 조금 듬직한 남자가 되고 싶어해요. 왜냐면 제가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형, 저예요. 그리고 보리까지 이제 반려견까지인데 네, 집안에 어머니가 혼자 여자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조금은 듬직해지고 싶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완전히 이게 좀 다 대답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말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딱 3초만 보세요. 하나, 둘, 셋. 딱 답이 나왔다고 이제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 지금 안 하고 있어. 네. 너무 바쁘셔서. 그냥 뭐 이것저것. 사실 제가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네. 아 진짜? 저는 원래 개그맨 지망생 생활도 길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생각이 탁 한번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정말로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 친한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또 지내는 것도 굉장히 큰 행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쨌든 뭐 만나는 것들도 조금 진지하게 연기하시는 것도 있어요. 나만 이 고통에 아니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좀 가정적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좋다. 본인들이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힘듦은 있는데 힘듦보다 더 큰 행복이 있으니 고민이요? 많죠. 고민 진짜 많아요. 가장 큰 건 앞으로 어떤 재미있는 캐릭터들을 할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사무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원활하게 좀 잘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걱정, 목표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안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가 이때까지 좀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게 저를 오히려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눈앞에 있는 것들을 좀 열심히 하자. 좀 주의가 됐죠.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니 저는 그냥 이거 시대를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지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요즘을 반영하는 것들, 공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어쨌든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그때의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 시대의 코드가 반영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딱 그 정도인가 시대의 공감이다. 웃기려고 하지 않은 웃음이 어떤 저의 어떤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어떤 제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굉장히 그 웃겼을 때 그 저는 굉장히 그 개그 코드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런 것 그 포인트가 가장 저한테는 큰 것 같아요. 네.